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입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월 16일 18시 55분 32초에 러시아의 오제르노브스키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캄차카반도의 저 남단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 이쪽입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곳은요. 지금 오제르노브스키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긴 합니다. 기존에 이제 캄차카반도에서 남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재팬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오늘 지진이 난 오제르노브스키인데 오제르노브스키가 이 쿠릴 열도하고의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홋카이도. 물론 지금 혼슈를 때리고 나서 7.3을 때리고 여진이 계속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남해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해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지진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느낌상. 데이터상. 지진은 느낌으로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데이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 쿠릴 열도에서 오제르노브스키까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오제르노브스키에서 5.3의 지진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 보이시죠? 제가 표시한 데요. 여기 재팬이 있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홋카이도. 요 홋카이도에 큰 지진이 날것 같은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노마리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홋카이도 화산 폭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건데 걱정 많이 되고요. 지금 또 보면은 여기 보시면 2월 15일 날 20시 9시 20분 02초에 쿠릴 열도에서 4.9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발생했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지금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게 캄차카반도예요. 캄차카반도는 브레고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혼슈를 때리고 나서 저기 그 후쿠시마의 남해를 때리고 나서 지금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쿠릴 열도. 자, 1차로 쿠릴 열도 때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위로 더 올라왔단 말이죠, 지진이.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오브제르노브스키 거기에서 이제 그또 지진이 5.3이 났는데, 근데 여기 요그 이것이 이 라인이 이 브레고리의 라인이라는 거죠. 이 브레고리의 라인에 의해서 이제 그이 불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7.3 때리고 나서 여진이 계속 크게 발생하고 6대 6점대 5점 때리고 나서 지금 위로 올라와서 쿠릴 열도 쳤던 쿠릴 열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저기 지진이 또 친 거죠. 오브제르노브스키에 터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상되는 것은 홋카이도를 칠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듭니다. 홋카이도. 홋카이도를 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팬 볼케이노 아일랜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여기에 그 지진 파를 가지고서 그때 지진학자분들이 지진을 염려해서 실제 맞췄거든요. 저기 2010년도 9월에 재팬 홋카이도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지진이 났어요. 2월 14일 날 안타깝게도 났는데. 여진 나고서 혼슈를 때리고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혼슈를 때리고서 러시아를 갔다가 지금 홋카이도로 갈것 같은 그런 대지진이 불안한 염려가 계속 드는 겁니다. 지금 5점이 때렸죠. 이게 지금 화산섬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이게 여러 학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화산섬이 31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브레고이 라인이 캄차카 반도의 쿠릴 열도와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대야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솔로몬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필리핀, 파피아뉴기니, 칠레, 바누아투 라인 지역,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대만, 일본 전반적으로 지금 그 하나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대지진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아,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홋카이도에 계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좀 혼수만이 아니고 홋카이도에 계시는 분들 지진 상황 잘 보십시오. 대만 분들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저기 긴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